2023년 개묘년에는 60년 만에 한 끗 차이로 행운이 두 배로 커지는 띠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에서 고운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역술가 고운입니다. 드디어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한 끗 차이로 60년 만에 행운을 거머쥘 놀라운 띠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의 띠가 무슨 띠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미리 누르시는 분들 인생 대박이 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호랑이띠인데요. 호랑이띠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호랑이띠를 보시나요? 호랑이띠는 용맹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인 이민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못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호랑이띠는요,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밑에서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에게 지는 것은 더욱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여유와 통솔력을 갖추고 있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호랑이띠가 개묘년에 새로운 운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호랑이띠들은 개묘년에 치열한 사냥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한눈 파는 순간에 사냥감을 한 끗 차이로 놓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침착하게 대처를 하고 때를 놓치지 않으면 좋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지은 업장이 개묘년의 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라는 겁니다. 좋은 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하는 부업을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잘못을 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세토록 존경을 받으려면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함이 마땅하고 또 잘못을 했을 때는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2023년에 호랑이띠가 이것만 잘 챙겨도 행운을 거머쥘 놀라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어느 띠일까요? 토끼띠입니다. 개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잖아요. 토끼띠의 해인 만큼 토끼띠 분들이 운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토끼는 겁이 많아 망설이는 성향이 있고 마음의 변화가 심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상냥하게 적응을 잘하는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좋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옳고 그름의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토끼띠가 개묘년에는 기운이 활활활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힘과 포유를 함께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해란 뜻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부려 일을 부딪힐 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정도를 걷는다면 적잖은 발전과 좋은 결실을 얻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내 능력에 타인의 지혜가 더해지면 돈줄을 거머쥘 놀라운 행운이 갑절로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토끼띠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운을 한 끗 차이로 남에게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행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토끼띠가 이운을 잘 지킬 수 있는 비방법은 지나치게 결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서 속빈강정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집중하고 기다리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큰 재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대부분 정직하고 솔직 단순하며 아주 강인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침착하고 이해심이 많고 부지런하며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지띠가 온갖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 띠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돼지띠 장점들 참 많습니다. 돼지띠는 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운 사람 같지만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돼지띠에게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돼지띠가 상당히 영리하거든요. 이런 돼지띠가 60년 만에 행운을 몰고 온다 이 말입니다. 돼지띠는요, 매사에 망설이는 점이 결전의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주요한 결점은 자신이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NO!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을 둔 마눌님은 환장해서 미칠 지경일 겁니다. 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시댁에서 시어른들이 부탁한 무리한 일을 모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고민을 하니 그것을 지켜보는 마눌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 그날 밤은 부부싸움으로 집안이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싫고 좋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장남이 아니어도 장남 역할을 혼자 다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거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또 돼지띠는 말은 적지만 일단 입을 벌렸다면 말이 오지게 많고 찰지게 자라기 때문에 남의 오해를 받기도 쉽습니다. 이런 돼지띠가 말이죠. 2023년에는 섬세하게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새로운 기인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또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 봄직한 그러한 운으로 흐른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불길한 일을 만나는 분들도 그 중에서 일부는 있겠지요. 오늘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은 돼지띠 중에서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보고요. 기인이 아니라 사악한 놈, 아주 나쁜 놈을 잘못 만나게 되면 사기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 좋은 인연에는 적절한 대비와 요책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매사를 의심하고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할까요? 뭐 이런 방편도 일부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묘년은 행운이 열리는 시기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행운을 닦고 공덕을 쌓으며 사악하고 강교한 인간은 피해야 하지만은 내가 업을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게 되면 안 좋은 일을 막는 좋은 비방이 되는 해가 올해 개묘년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나누어 주어도요 놀라울 만큼 하늘의 천운이 내 것으로 들어온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천에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가 아주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